자, 여기는 에인케렘입니다. 세례요한의 고향인데요. A는 샘이라는 뜻이고요. 케렘은 포도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유대인들 예술가들의 마을이에요. 이 집들이 아름답고 나무도 많고 아름다운 그런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인케렘 또 이렇게 골짜기들도 이렇게 있고요. 아주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마을입니다. 저 교회가 하나 있죠. 여기가 세례요한 탄생교회인데요. 타워만 지금 보이네요. 여기 교회 안에 들어가면 세례요한이 탄생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탄생교회라고 부르는데, 이거 세례요한이 탄생했던 그런 마을입니다. 에인케렘.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도 여기 살았었죠. 에인케렘에. 지금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곳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뒤에 보면 교회가 하나 또 있죠. 여기가 이제 방문교회라고 합니다. 방문교회인데요. 나사렛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이제 고지해주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잉태한 지 6개월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듣고 약 200km가 넘는 나사렛에서 에인케렘까지 이 교회 이름 방문교회인데요. 엘리사벳을 방문한 겁니다. 자, 여자 혼자 2000년 전에 200km를 와서 오려면 최소한 보름은 걸립니다. 보름. 그래서 산길에 강도 때도 많았을 텐데 이러한 그 어려움을 뚫고 이 방문교회를 지금 있지만 이제 엘리사벳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방문교회. 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그 모자이크 그림, 성화 그림이 있어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너무 숭배하면 안 되지만 믿음이 좋았던 여인이죠. 그래서 그 당시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그래도 주의 계집종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했던 마리아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앙이 좋았습니다. 숭배를 하면 안 되지만. 자, 이 나무가 바로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자, 여기 보면은 아몬드 열매가 지금 달려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여기 보면 아몬드 열매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이제 그 살구꽃이 피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살구꽃이 아니고 바로 이 아몬드꽃. 언어 성경 보면 아몬드꽃이 피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아론의 지팡이는 이 아몬드 나무로 맞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게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 봄이 되면 가장 먼저 과실수 중에서 꽃을 피우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죠.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를 봄의 전령사라고 부릅니다. 제일 먼저 과실수 중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래서 봄의 전령사라고 부르는 그러한 나무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이 아몬드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를 쭉 가시고 저기가 이제 소래 골짜기가 저기 있습니다. 소래 골짜기. 그다음에 저 뒤에 보면은 저쪽에 보면은 이제 나비 사무엘 기브온 산당이 있습니다. 저기에 기브온 산당들이 또 있고 네. 여기는 이제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좀 산후에 수도원이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면 지금 저는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에인케렘 산 속에 제가 이제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처음 이스라엘에 왔는데 2006년부터 예루살렘 왔을 때이산 속에 소나무 큰 소나무 밑에 이제 그 기도처소를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하루씩 와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은밀한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에인케렘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고요. 아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직도 지금 4월 10일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겨자가 이렇게 피고 있죠. 자, 겨자를 보면은 이게 유채꽃처럼 생겼어요. 자세히 보면 유채꽃처럼 생겨가지고 여기가 겨자 꼬투리입니다. 겨자 보이시죠? 겨자꽃 꼬투리. 이게 이제 건기, 지금 4월 건기로 접어들었는데요. 좀더 지나면 이게 다 말라요. 건초로 마르면서 이 꼬투리에 있는 씨앗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마르면서 자동으로 벌어집니다. 갈색으로 변하면서 벌어지면서 이게 땅에 씨앗이 떨어져요. 잠복기를 거쳐서 11월에 비가 오면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하고 이게 2월달에 절정을 이루고요. 4월부터 5월이 되면 이제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겨자는 1년생 풀입니다. 나무가 아니고 1년생 풀이고 매년 자랐다, 겨울에 자라다가 건기, 여름이 되면 다시 말라버리는 그러한 꽃이 바로 겨자가 됩니다. 네, 아름답죠? 자, 여기가 제가 기도하러 가는 길이고요. 아주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유대인들의 마을. 자, 여기는 에인케렘입니다. 세례요한이 탄생한 에인케렘입니다.